안녕하십니까, 패션튜버 사카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토트백 추천 컨텐츠를 준비했는데요.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깔끔한 룩을 선호하시죠. 소개팅을 나가는 상황이나 데이트를 하는 상황, 아니면 회사 출근할 때 가볍게 들고 다닐 가방으로는 토트백 만한 게 없는데요. 저도 평상시에 가장 애용하고 다니는 게 바로 이 토트백이고, 그런 저의 영향을 받아서 아마 제 구독자분들과 정모를 하게 된다면 70에서 80%는 아마 토트백을 들고 오실 것 같아요. 여름에도 봄, 가을에도 겨울에도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가방이니까요. 오늘은 다양한 가격대별로 대학생분들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가격부터 하이엔드 브랜드까지 토트백을 다뤄보려고 하니까요.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첫 번째로 소개하는 아이템은 미나브의 미니멀 스퀘어 토트백입니다. 가격은 정가로 59,000원이네요 이 제품은 나일론 100%로 제작된 페이크 레더 소재의 토트백인데요. 아직까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은 대학생분들이 눈여겨보면 좋을 토트백이에요. 페이크 레더 소재는 아시다시피 손잡이 부분에 가죽 부분이 벗겨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트백에 입문을 하시고 1-2년 정도 사용을 하시다가 가죽 부분이 벗겨질 때쯤 토트백을 더 활용하고 싶다 하시면 그때 리얼 레더로 넘어가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겠죠. 미니멀 룩을 지향하는 미나브인 만큼 깔끔한 블랙 단색 디자인 이고요. 별다른 디테일은 없는 그런 아이템이죠. 입구는 지퍼가 아니라 뚝딱이로 만들어져서 가성비를 신경 쓴 게 보이네요. 가로 34, 세로 37, 폭 8cm로 높이가 높은 편은 아니라서 캠퍼스 룩으로 학생분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착용할 수 있겠고요. 이 정도면 노트북 하나에 마우스, 지갑, 미클로즈 같은 소품들을 몇 개 들고 다니기 충분한 크기라고 할 수가 있죠. 다만 페이크 레더인 만큼 무게는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런 가방은 약 1kg 조금 넘는 편이에요. 속에 수납 공간도 하나 있어서 거기에는 지갑이나 카드 같은 걸 두게 좋겠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아이템은 헤지스의 20FW 블랙 단색 소가죽 토트백이고 가격은 할인가로 136,930원이에요 헤지스랑 지스튜어트 뉴욕 두 브랜드는 LF에서 전개하는 규모가 큰 브랜드인 만큼 아울렛 가격으로 토트백을 구매하기 좋은 브랜드인데요. 제가 영상에서 많이 언급을 해서 그런지 지스튜어트 뉴욕에서는 괜찮은 아이템이 보이지 않았고, 헤지스에서 괜찮은 가격대로 할인을 하는 토트백이 있어서 바로 가져왔어요. 아마 오늘 영상 중에서 재고가 가장 빨리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가가 꽤 높이 형성이 되어 있는 만큼 리얼 레더 소재를 사용했고요. 피아노 가죽으로 가공을 한 형태의 가죽이에요. 딱딱하고 각이 잘 잡혀있기 때문에 가방에서 특히 자주 보이는 소재감이죠. 저도 비슷하게 사피아노 가죽으로 된 헤지스 토트백이 있었는데 각이 정말 잘 잡힌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가방입니다. 헤지스라고 로고가 박힌 것 말고는 깔끔한 디자인이고요. 정가 가격대가 많이 올라간 만큼 안쪽에는 지퍼로 된 수납 공간 하나, 반대쪽에는 파우치 형태의 수납 공간이 두 개가 양쪽에 달려있네요. 가로 33, 세로 36, 폭 8cm로 세로가 짧은 디자인이기 때문에 평소 들고 다니는 노트북이나 태블릿이 있다면 크기를 비교해 보고 구매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게는 가죽 토트백이 대부분 조금 나가는 편이라 1145g으로 무게감은 조금 있을 거예요. 다음은 도프제이슨의 카우와이드 스퀘어 토트백입니다. 가격은 할인가로 137,000원이에요 이 제품은 방금까지 소개해드린 디자인과 거의 동일한데 옆에 지퍼 정도가 포인트가 들어가 있죠. 10만원대 중후반 정도의 가격대이기 때문에 카우와이드 100% 리얼 레더가 사용이 됐고요. 지퍼는 자체 개발한 지퍼를 사용했다고 하네요. 도프제이슨은 가죽 자켓도 워낙에 잘 만드는 브랜드다 보니까 지퍼랑 가죽 퀄리티는 다들 구매 보신 분들이라면 아주 잘 아실 거예요. 가로 34에 세로 36.5, 폭 8cm로 이번에도 세로가 그렇게 길지 않고요. 평소 본인 라이프 스타일을 잘 계산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되겠죠. 가죽 제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도프제이슨인 만큼 리얼 레더 중에서는 가성비가 상당히 괜찮게 나온 토트백입니다. 다음은 매드고트의 듀얼 탑 캔버스 토트백입니다. 가격은 정가로 169,000원이에요 이 토트백은 저도 소장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까만 부분이 캔버스 소재로 되어 있고 이 아랫부분과 손잡이 부분은 브랜드의 이름을 따라서 고트 스킨을 사용을 했어요. 브랜드 로고가 적힌 참장식 정도가 포인트로 들어간 디자인입니다. 두 가지 원단감을 믹스한 만큼 같은 블랙이라도 컬러감이 포인트가 되는 제품이죠. 그리고 밑바닥이 보강제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각을 되게 잘 잡아주는 편이에요. 저도 사용을 하면서 그냥 어디든지 세워두기 편했습니다. 입구는 똑딱이로 되어 있고요. 가로 36, 세로 39, 폭 11cm로 크기가 꽤 큰 토트백이에요. 제가 삼성 15.6인치 노트북을 자주 들고 다니는데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을 크기였어요. 캔버스랑 가죽 두 가지 소재를 사용한 제품이라 무게도 625g으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다른 제품 대비 2분의 1 정도의 무게감이고요. 컬러도 총 5가지로 나왔는데 블랙이랑 에토피 그레이 컬러 정도가 건질만한 아이템이네요. 이 제품은 너무 무난한 토트백 디자인은 싫고 디자인이 조금은 차별화됐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그런 토트백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린 제품은 생로랑 파리스의 600306 쇼핑 토트백입니다. 가격은 현재 OK몰이 가장 저렴했습니다. 생로랑을 설립한 전설적인 디자이너 입 생로랑은 유행은 오고 가지만 스타일은 영원하다 라는 말을 남겼죠. 참장식이 달린 토트백의 거의 오리지널급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입구 쪽
안쪽에 생로랑 로고의 각인이 돋보이고 참장식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죠. 속에는 따로 수납을 위한 파우치도 들어가 있습니다. 가로 32.5, 세로 35, 폭 10.5cm로 적당히 데일리로 들고 다니기 좋을 토트백 크기고요. 무게는 740g 정도라고 하네요. 하이엔드 브랜드 가방이라 모공이 작고 부드러운 카프 스킨이 사용이 됐죠. 다만 크기가 큰 편은 아니기 때문에 덩치가 크신 분들보다는 브랜드 이미지에 맞춰서 호리호리하신 분들, 마른 체형이신 분들이 들고 다니면 특히 잘 어울릴 가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방이나 벨트 쪽은 하이엔드 브랜드를 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저한테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요. 토트백 이왕 구매를 하는 거 근본 아이템으로 끝판왕으로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눈여겨보면 좋을 그런 토트백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블랙 컬러의 토트백은 아무래도 하나 가지고 있으면 계속 활용이 가능한 기본 아이템 중에 기본 아이템이기 때문에 데이트를 하러 갈 때나 출근을 할 때 다양한 상황에서 들고 다니기 좋은 아이템이죠.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